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오비티인데 그냥 봐도 사실 조금 부연 오래된 모델 같죠. 그래서 조금 제 노래는 좀 오래되고 또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그런 노래일 수 있고요. 저희가 뭐 나이가 많고 블랙팀에서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또 잘 아는 건 아닙니다. 절대로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준비기들 어디야? 여기 있습니다. 나 버리면 안 돼. 고래고래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 저희 혹시 이 곡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. 저희 가사 중에 가사라기보다는 구간 중에 이 노래가 있거든요. 네, 중간에 제가 좀 요청하면 같이 좀 어떡해요? 갑시다.
바꿀게요. 제가 남아있습니다. 아, 네. 그 다음 많이들을 네. 한국인이 사랑하는 밴드인 폴드플레이의 옐로우.
나이입니다. 이 나이 먹으면 다 욕을 먹어서 그래요. 제가 이제 두 곡 정도 남았는데 저희 이제 사실 좀 여기 붐 이제 저희 활동기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블랙나이트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고 먼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아무래도 대학교 이제 처음 가고 이제 1년, 2년 지나면서 이 아이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뭘 하고 지내는가.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거짓말하라고 저희 저놈 대학가서 운동하는 거 아니냐. 여기서 운동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뭐 대학교 가고 뭐 체육관이지 뭐 운동을 왜 하냐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학생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진짜로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밖에 집에서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걱정돼서 한번 와보시고 그랬는데 더 충격을 받고 가겠습니다. 내 아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참 먹기로 하셔서 고맙고 정말 대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곡은 저희 브레이크 인드 Just breathe.
무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아, 제가 사실 20대 후반,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때 이 노래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나온 거 맞나? 네, 어쨌든 그때쯤 되게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착발사다. 나 스무 살 때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였더니 내일 뭐 하지? 와, 이거서 정말 그때는 참 멋났었는데, 근데 사실 지금은 지금 와서 들어보면 오히려 뒷부분에 가사에 조금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참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노래도 참 다르게 들리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, 우리 스무 살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